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8주 동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를 지나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 8주 동안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일곱 가지 칠화 선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주 선언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늘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의인입니다, 무덤을 만들거나 비석을 만들면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나 이 비석을 만드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런 본성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성지순례를 하며 혼자 예루살렘 주변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들었던 길 가운데 하나,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킹스 밸리,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두 개의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냥 관광으로 갔으면, 성지순례로 갔으면 보지 못했을, 제가 혼자 길을 잘못 들어서 골짜기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스가랴의 무덤과 압살롬의 무덤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무덤이었고 그것은 무언가를 기념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살자,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바르게 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나라에서 1년이면 한 80억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고, 또 저거 하나 세우는데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드는데 저걸 곳곳에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 비석 아무리 세워야 별로 바르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한 걸 이렇게 막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낼지는 모르지만 저 비석을 세운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오래전 중국에 갔을 때 지반이라고 하는 거, 중국어로 시안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갔을 때 보았던 큰 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인데, 뭐 보셨어요? 굉장히 큰 비입니다. 지반에 있는 저 광개토 대왕의 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큰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저 비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정복했다는 거죠. 나는 위너, 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세워놓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념비에 대한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 중에 하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것이 있었고, 또 압살롬도 자기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우리들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참 좋은 일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선지자들이 죽은 피, 우리의 조상들이 이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들의 비석,
그럼 왜 선지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선지자, 성경의 예언자라고 불리운 이 선지자 예언자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나비, 이게 선지자예요. 나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무척 잔인해지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했던 거죠. 역사를 돌아보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30절 본문 말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는 의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자꾸 이야기하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상들의 불의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뭐 올림픽 이런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를 보고 있는 5천만이 다 감독이래요. 그래서 선수를 보고 저거를 슛이라고 해. 저거를 막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자기와 동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호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리하며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모욕함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양쪽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서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 보수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권에 맞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진보 정권에 맞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부터 6.25 공산주의를 이겨냈던 세대, 그리고 진보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겨냈던 세대. 그래서 한쪽 극산에서는 계속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친일을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도 친일을 냈던 사람도
우리의 조상들이고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죠. 요즘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콜럼버스 동상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동상의 목을 자르는 일도 있었고, 영국에서는 노예 상인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한 동상을 가져다 물에 던지는 일도 있었고, 물론 우리들이 의미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콜럼버스의 목을 잘라버린 그들도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아메리카에 와서 인디언을 죽이고 그들이 일구었던 부의 혜택을 보는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들은 우리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다 덮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들이 함께 해줘야 될 책임에 대하여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올바른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교정할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제가 뭐가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피,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바로 그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피를 흘리간 그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되는 세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 너희도 책임이 있다. 너희만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쉽게 비난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다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특히 더 힘들었어요. 왜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집단 감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소위 그들이 교회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하는 비난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그 비난을 받는 것도 참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누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쉽게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 책임을 좀 회피하면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고.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물어봤답니다. 왜 마스크를 쓰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남에게 혹시라도 코로나를 감염시키고 옮길까 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코로나가 옮을까 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옮길까 봐 쓰세요? 옮을까 봐 쓰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마스크 안 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이 1500년대 말틴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은 패스트라고 하는 유행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던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패스트를 피해 도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도미닉 소속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패스트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에게 질문을 한 거죠. 루터는 거기에 답장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해도 되는가? 이것이 소책자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패스트를 심판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를 보면서 단순히 이게 전염병이라는 생각만 드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신앙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다, 심판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 당시에 패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성만찬에 참여하며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신방한 지 한 달쯤 되나요? 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암이 다 번졌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치료를 하면서 그냥 그 몇 주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장로님 댁을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했을 때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야 될 곳을,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그 유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설교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참 허전하고 슬프지만 축복입니다. 장로님이 가야 될 곳을 알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큰 믿음의 본이 됩니다. 루터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일은 없다. 당시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군가 영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염병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는 것. 그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교인들에게 선언문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우리 목사는, 우리 목회자는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우리는 교인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교인들을 지키다 돌보다 저는 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의 책임에 대한 문제,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서 도망가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사회를 바라보며 너무 쉽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들. 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같이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될 텐데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가 뭐예요? 단순히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의 기질과 악마의 본성을 가진 것.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3주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3주 전부터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너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23장 35절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이 흘렸던 그 억울한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가 너희들의 조상의 죄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리들 지금 신앙인들과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도덕적 잣대가 세상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위선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겸손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독선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아니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 유럽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들은 정당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독선과 교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면화되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10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어요. 장로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8주 동안 이 말씀이 진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에게 정말 8주 동안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이것이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몇 권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누가 저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를 요약한 그 강의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밖의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이 무서운 말씀, 아프니까 복음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서기 위한 거죠. 또 이번 주에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아마 몇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코로나가 막 퍼질 때 그때 이미 이 책을 썼으니까 저는 이분이 상당히 선지자적인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이 책에서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우리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저들이 학살을 당하고 무고하게 죽고 망대에 깔려 죽었습니까? 저들에게 뭔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아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은 것을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픔 가운데서 누구의 책임과 누구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00년대 루터에게 물었던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져야 되는 마음들. 제가 존 비비어가 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광야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픈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아프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셨군요.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아프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아프게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꾸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원래 변화산 말씀으로 준비했던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열 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박국 전체를 다룰 거예요. 하박국이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방민족에게 짓밟혀야 하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왜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원했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리라. 그리고 하박국이 유명한 그의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빛이 들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광야와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니까 복음이다. 새롭게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